개, 잡아, 탕. 정선이, 사흘이랐다. 맥주 몇이야?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은 병맥주 먹을 일이 많아져요. 병 따기가 없어서 멀뚱멀뚱 쳐다보거나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할 때마다 손가락이 좀 부서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먼저 돌려서 따는 병 따개가 아닌지 확인부터 하세요. 사용할 일종질에 떼서는 아주 단단한 받침점이 필요합니다. 병 뚜껑을 잡게 되면 오각형이 발생하게 됩니다. 보통 사용하시는 오각형의 변 중에서 이곳과 이곳을 사용하시게 되죠. 저희는 오각형의 변 중에서 검지의 변, 이곳을 오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. 숟가락 끝을 병 밑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대. 여기서 45도에서 60도 사이에 여분의 각도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만약 여분의 각도를 주지 않는다면은 이야, 이거 꽤 좋은 인생이었다. 그리고 잡아. 바로 여기서 아주 위로 꽉 잡아 올려서 받침점을 유효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받침점을 말랑말랑하게 잡았다면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제 말씀대로만 하셨다면 이 상태가 돼요. 저희 집 강아지 복순이도 빠르게 엎어진다면 쉽게 딸 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탕! 필수사항. 겁을 먹게 되면 자세가 뒤틀리고 속도가 아닌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체된 시간만큼 받침점이었던 응력이 검지에 분산되면서 더럽게 아프네. 자신 있습니다. 제 말만 믿고 따라하세요. 그러면 맛있는 병맥주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기가 막히네. 먼저 돌렸다는 뚜껑인지 확인부터 하시고 오지를 이용해서 대 올려서 꽉 잡아 탕. 지기네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